구매확인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외무역법, 대외무역법에서 세부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는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의 하위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은요.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의 그 운용세칙이 뭐 일종의 그 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국은행의 내부 규정인데요.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. 이걸 외우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한 두 번 정도 눈으로 익혀두세요.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내국신용장과 관련된 규정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. 그러한 운영 절차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됩니다. 이거 다 전자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 내국신용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률도 적용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발급 및 개설 조건이에요. 무역금융 융자 한도에 관계가 없다. 이건 수출 실적이 있어야만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융자 한도 없어도 발행을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대부분은 다 구매 확인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융자 한도 내에서만 내국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다. 그래서 일부 업체만 이 내국신용장을 활용한다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발급 개설 근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 내용을 다 외우시기는 어려울 겁니다. 이 중에서 차이점, 내국신용장 쪽은 과거 수출 실적에 의한 그 금융 융자 한도 내에서만 발급이 된다. 이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지급 보증이 있다. 이게 이제 금융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신용장이니까 지급 보증이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구매 확인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냥 발급은 해줄 수 있지만 외국한 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발행해 줄 수 있지만 지급 보증에 관련된 얘기는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